시사타파의 심층분석 10월 11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단신. 예, 김무성. 예, 발끈했어요. 왜 발끈했냐면, 나를 수사한다고라고 오늘 그 경로를 했다고 나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무성이가 2012년 대선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 유세 도중에 국정원의 NLL,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라는 발언을 분명히 했었고요. 그 이후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찌라시를 봤다 그런 식으로 변명을 했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사실들을 보면 남재준 국정원장이 조직적으로 개입돼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남북 정상회담 비밀 회의록을 까는, 결국은 그 남북 정상 비밀 회의록을 까서 대선에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서 검찰 수사가 여러분들 불가피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2번이 재밌겠네요. 1, 3번은 알 필요 없어요. 그러면 2번 할때 들어오세요. 예. 그래서 결국 김무성이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정치 보복이다. 예, 정치 보복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봤던 자료가 국정원인 자료를 몰랐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김무성이가 그 당시에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얘기했던 거랑은 전혀 상반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정조준을 하고 있는 게 2012년 대선 며칠 앞두고 그 당시에 부산 서면에서 남북 정상 회의록을 그대로, 진짜 그대로 읽었어요. 그대로 읽은 김무성이가, 그 당시에 김무성이가 위치가 뭐였죠? 박근혜 선대본부장이었어요. 그쵸? 박근혜 선대본부장이었고, 그 정상회의록을 유출한 당사자가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이었고, 그때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치 알바를 들어보시면, 야당은 그 당시에 집요하게, 야당이 그 정상회의록 어디서 났냐라고 집요하게 추궁을 하니까, 정청래 의원 말에 의하면, 야당 국회의원, 그 당시에 국회의 야당 의원회관 앞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그이 남재준 국정원, 그러니까 김무성이가 보고 읽은 거를 자료를 막 뿌렸대. 야당도 봤다라는 식으로 프레임 그 탈라고, 그 당시에 그 남북 정상회담 자료를 막 국회의원회관에 야당 국회의원실 앞에다가 막 뿌렸었대, 그거를. 그래서 결국 남북 정상회담을 선거에 이용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발견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 보면 우리가 진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9년 동안 의심했던 것들 다 범죄였던 거야. 그치? 남북 정상, 2007년, 지금 여러분들 검찰과 국정원 TF팀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언제냐면, 2012년 대선 전,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말기, 그리고 박근혜 정권 4년을 들여다보는 거잖아. 그렇잖아. 이명박 정권 말기, 2012년부터 박근혜 정권 4년 동안에 걸쳐서 국정원에서 했던 짓거리들을 보고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방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방송 제목이 손안댄 곳이 없다 그랬잖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진짜 뭐 위안부 문제, 위안부 협정 과정에서 여론 조작, 그 다음에 국정 교과서,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시위하고 그랬던 것들을, 이것들이 엄청난 그 관제 데모를 시켜가면서 돈을 줘가면서 여론을 전환하려고 엄청난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발견되고 있고, 진짜 어디 하나 우리가 의심하고 비판하고 했던 것들이 제재로 된게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우리가 여태까지 뭐 낙검수에서 지적했던 저 십자군은 알바단, 시발단, 그뿐만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진짜 아고라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댓글 쓰는 애들, 우리가 알반지 알았잖아. 응? 걔네들 IP 몇개딱 조사해보면 알바들 쫙 나오고 그랬잖아. 우리가 의심했던 것들이 진짜, 이거는 나라가 아니었던 거야,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나라가 아니었다, 진짜 우리가 의심하고 그럴 것이다라고 했던 것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오늘 자유한국당이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은 내가 진짜 정신 못 차린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정치보복 대책위원회 특위를 구성했어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정치보복 대책특별위원회를 오늘 구성을 해서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 그리고 국정원 적폐청산 TF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적폐청산 TF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죠. 특별위원장의 김성태래요. 특별위원장의 김성태가 맡았다고 해서 자문위원은 여상규, 이철우. 나는 저 이철우 저것도 나는 저 이철우 저 정보위거든요. 얘가 정보위에서 국정원 출신이거든. 이철우도 내가 보면 국정원이랑 저것도 캠은 이철우 저것도 잡아야 돼. 내가 볼 때는 이철우 저게 이명박근혜 정권 안에서 국정원 출신으로 국회의원 하면서 얼마나 뻔뻔하게 정말 하고 다니면서 엄청난 정보를 쥐고 있었거든요. 이철우 저것도 제가 보면 엄청난 조사하면 엄청나게 나오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 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 저는 자유한국당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치보복 특별위원회를 만들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은 정말로, 국민들에게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지난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뼛속까지 반성하고, 정말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게 제대로 된 공당의 모습이지. 오히려 본인들이 과거에 집권하면서 있었던 일들이 범죄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이거를 정치 보복이라고 지금 맞서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자들뿐만 아니라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저렇게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죄 짓는 사람들이 감옥 가는 것도 억울한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복은 뭐예요? 자기가 무엇을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보복당한다고 하잖아. 그건 나는 자유한국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내세우는 저 프레임 자체가 자기네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떻게 했고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국민과 야당을 어떤 식으로 압박하고 겁박했는지 스스로들이 아는 거죠. 어? 안 그래요? 보복이라는 건 뭐야? 자기네들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야. 이거는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자기네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들이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과거에 자기네들이 집권하면서 얼마나 못된 짓을 했길래 보복은 여러분들을 누군가에게 원한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당하는 거잖아. 그러나 그것은 범죄에 의해서 범죄와 국정원과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일어났던 것들이 범죄 혐의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지금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반성과 사과 그리고 뼈를 깎는 성찰이 먼저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홍준표 자유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차기 대선 주자 두세 명을 영입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선급 인물 영입 위해 지지율을 25%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본인도 대선 나갔지만 자유한국당에 대선급 지금 대선급으로 자유한국당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혹시 대선 주자로 뽑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 손학규 씨나 이런 사람들을 또 생각하는 건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대선급 인물이 누군가요? 예, 저는 홍준표 씨에게 좀 묻고 싶고, 예, 오늘 이동관,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이동관 그전 홍보수석이
지금 국정원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그 과거의 그 적폐청산, 국정원의 악행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메인 서버를 뒤져갖고 MB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동관이가 얘기하는 것은 거의 이명박이의 생각을 얘기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동관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게 거의 뭐 이명박이 대변인급으로 여러분들이 알면 되기 때문에 이동관의 말은 곧 MB의 생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돼서 지금 여기저기서 이명박이의 지난 어떤 과거의 악행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명박이가 이동관을 통해서 얼마나 불편한 신기를 내비치는지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불법으로 뒤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국정원 자체가 어떤 그 적폐청산 TF 구성을 보면 현직 검사들도 파견돼 있고요. 국정원 국정원 요원들도 같이 있고 현직 검사와 함께 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예, 저는 안철수가, 예, 우리, 예, 나중에 인사드릴게요. 선물 고맙고요. 예, 안철수 오늘 또 요즘 왜당 지지율이 안 나오는지 안철수가 정말 좀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철수는 왜 이렇게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드러나는 적폐들, 그리고 불법 행위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어디 단한번 이명박을 욕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또 기승전 문재인 대 정부의 발목을 잡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 문재인 대통령 선거운동 그만하고 국정 운영하라. 한미 FTA 개정 무능인지 거짓말인지 직접 고백하라라고 오늘 떠들어댔는데 이보세요 안철수 씨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무슨 선거 기간도 아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한미 FTA가 응? 개정이 무능인데 그러면 미국의 통상 압력에 본인이 비판을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제가 정말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저는 안철수 씨는 비판도 좋은데 대안을 좀 제시를 해봐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나오지가 않는 거야 어제도 얘기했지만 국민은 안철수를 그나마 안철수가 살수 있는 길은 적어도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저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에 사실 앞장서야 될 정당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에 대해서는 일어남구도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비판하는 안철수를 보면서 호남 민심은 아예 안철수에게는 관심이 없다라는 추석 민심을 들었듯이 안철수는 무언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극중주의? 극중주의가 뭔데? 어? 한나라당, 그 과거, 그 한나라당 시절의 어떤 그 집권 세력들과 새누리당 시로 바뀌면서 결국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을 동시에 까면서, 자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비론을 내세워갖고 제가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라고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안철수 씨가 정치를 하는 건지, 뭐, 깽판을 치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예, 국민의당에서 오늘 또 김동철과 안철수, 하나는 원내대표고 하나는 당대표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당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5개월 시행착오 규명 국감 돼야 된다. 참,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데 방점을 찍고 철저한 검증을 벼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만 모를 뿐이지 국민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무능에 고개를 젓고 있다며 국민은 일자리, 먹고 사는 문제, 성장 등 민생 해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온통 과거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는데 김동철 씨 그냥 자유한국당으로 가라. 제가 보면 그러니까 김동철 씨도 그냥 자유한국당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즘 하는지 보면. 더 이상 호남팔이 하지 말고, 그 지금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데 그걸 덮고 가자는 말입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
오늘 바른정당 얘기는 이따가 2번에서 여러분들 준비했는데, 유승민, 지금 홍준표가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11월 13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떻게든지 그좀 깽판을 치기 위해서 바른정당을 엄청나게 흔들어대고 있어요. 엄청나게 흔들어대고 있다 보니까 오늘 유승민 의원이 한마디 했어요. 홍준표 영감님은 당 지지도나 신경 쓰시라. 결국은 홍준표가 지금 바른정당 분열에 어떤 그 계속 오늘 통추위가 발족됐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오늘 통추위를 협의를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따가 바른정당의 그 위기의 바른정당 유승민의 살 길은 국민의당 살 길은과 국민의당 안철수의 착각은 2번에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제가 어제 여러분들 얘기했잖아. 경기도지사 얘기를 했는데, 전해철 의원이 나온다고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재명 시장과 전해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서 붙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리는 삼철 중에 하나인 전해철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이제 여러분들 나온다고 거의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경우에는 이재명 시장과 당내 경선에서는 누가 유리할지 뭐 전국적 인지도는 이재명 시장이 높겠죠. 그러나 당내 인지도에서는 전해철 의원이 높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재명 시장과 전해철 의원의 어떤 경선이 최대의 빅매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미용 씨가 오늘 또 망발을 했습니다. 예, 정미용 씨, 김정숙 여사 우람한 팔뚝에 물린 금팔찌 직접 샀나?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런 관종들 있잖아. 이런 관종들도 문제지만. 여러분들, 이런 정미용이 같은 애들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언론의 문제가 있어. 가만 보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정미용이가 어떤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막 퍼뜨리잖아? 퍼뜨리면, 제대로 된 여러분들, 기자들 같으면, 전 뉴스가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 정미용이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쓰고, 저 정미용 씨의 발언은 앞뒤가 한마디로 팩트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응? 팩트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진짜 기자들이 문제가 많은 게, 그대로 정미용이가 얘기한 걸 받아쓰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미용이가 체급이 커지는 거야. 체급이 커지고, 그런 것들을 즐기는 거거든. 한마디로 정치인들은 사망 선고 아니면 여기저기서 나오는 자기 말은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여러분들 하잖아. 뭐 언론 개혁을 떠나서 난 기자들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이런 데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팩트체크를 해주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저렇게 자꾸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정치인들이나 어떤 인사들의 말을 그대로 받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과거 뭐 신동욱이가 얘기하는 거나 정미용이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미용이의 얘기를 들으면 정미용이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나 김정숙 여사는 과거 옷가지들을 보면 그거는 기자의 할 몫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잖아. 응? 정말 그거는 기자가 저 어떤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발언을 보고 그 내용을 확인해 주는 것도 기자의 몫인데,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받아쓰는, 이 기자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사는 보도를 하되, 어떤 그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무조건 퍼나르는 지금 어떤, 이 문화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자유한국당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정당 지지도가 30%로 회복했어요. 지금 뭐, 어차피, 이렇게
홍준표나 대한민국의 이 수구 세력들의 보수 프레임이 어느 정도, 저는 30%, 35%까지는 뭐 회복될 거라고 봐요. 대구 경북에서는. 뭐또 박근혜 또 구속 문제 갖고 또 보수 재집결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그래도 대구 경북에서 아직도 1등을 달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위안을 삼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올라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그 과거 같이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두려워할 거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고, 예, 과거 이제 여기저기서 다 밝혀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 협상을 맺으면서, 우리나라 그 정대협이나 각종 뭐 민변에서 많은 반발을 했었죠. 반발을 했었는데, 조직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정대협이나 어떤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반발하는 단체들을 반정부 단체로 몰아라라고 하는 여기저기서 문건은 정말 어디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개입을 안한게 없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위안부 합의에 반발한 단체들을 반정부 세력이나 마치 배후 세력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면서 여러분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민주노총이 완전 무슨 그 완전 빨갱이, 종북 좌파로 취급된 것 같이 엄청나게 그들은 그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주도로 한일 위안부 협정이 졸속 합의된 다음에 그것들을 반발하는 시민단체나 어떤 그 정대협 같은 경우를 종북 좌파로 반국가단체로 만들라고 했던 거예요, 얘네들은. 그리고 지금 노회찬 의원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관진이가 밀어붙인 사드 조기 배치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된다. 우리가 박근혜 정권 말기에 어떤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그 당시에 박근혜는 탄핵당하고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관진이 5월 달에 기습적으로 대선을 며칠 앞두지 않는 상황에서 사드를 추가 배치를 했죠. 그때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게그 5월까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주도로 사드가 배치됐다라는 내용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국방부도 사드 조기 배치는 실익이 없다라는 보고를 했지만 왜 김관진이는 저렇게 사드를 조기 배치, 미국의 압력이 있는 게 아니라 김관진이가 스스로 저런 결정을 했는지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 국민 민주인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좀 여러분들 엇갈리는 게 있어요. 엇갈리는 게 있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를 배치했다 그러면서 비판하기 전에 먼저 왜 사드를 저렇게 조기 배치하면서 알박기를 했는지 김관진이나 이런 사람들을 먼저 비판하는 현명한 좀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를 조기에 배치 저기 기습적으로 배치했다 그러면서 또 노무현 죽였던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했던 입진보들이 문재인 정권을 공격을 하는데 저는 문재인 정권에 이번 사드 배치를 하면서 그 비판을 하는 것보다는 왜 저렇게 조기에 졸속적으로 사드를 배치했던 김관진을 먼저 우리가 원인을 규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저도 사드 반대해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박근혜 정권에서 사드를 알박기 해놨어. 사드를 알박기 해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마자 사드 폐기하고 사드 물러가라 그러면서 다 폐기하고 원상태로 돌려놨다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쟤네들 북한이 핵실험하고 저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폐기하고 하면 안보 안보 하면서 문재인 종북 좌파 김정은 정권이라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할게 뻔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로 결국 우리나라 사실 샤이 보수라고 하면서 숨죽이고 숨어있던 스스로들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으로 공격하고 안보를 팽겨쳤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공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보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국민들 중에서.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사드 배치를 공격하기 전에
왜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는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김관진이가 5월 달에 저렇게 사드를 배치를 강행을 했는지 그것들을 먼저 주사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여기저기서 진짜 별게 다 발견되고 있어요. 박근혜가 청와대 이재용 승계 정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라라고 하고 문건이 발견되고 있고요. 진짜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라. 삼성이 뭘 필요하는지 파악하고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주면서 뭐 이런 것들이 보면서 정말 정경유착에 진짜 어떻게 정치가 저렇게 삼성공화국을 만들어줬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박근혜 정부가 삼성 경영권의 승계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조신여, 조윤선이가 지금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많이 봤죠. 블랙리스트에서는 조윤선이가 피해가면서 현재 지금 석방된 상태이지만 수사는 받고 있죠.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조윤선이는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화이트리스트에도 개입됐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서울중앙지검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공판의 증인으로 나온 강모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행정관이 2014년 8월 18일 업무수첩에는 조윤선 수석이 지시, 그 당시에 조윤선이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에 고엽제 전후에 대법원에서 집회하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했던 사항들이 나오고 있고요. 블랙리스트에서는 판사를 잘 만났는지 어쨌는지 조윤선이가 현재 불구속 상태이지만 뭐그 당시에 조윤선이를 석방했다는 판사가 향간에 이런 말도 들려요. 퇴임 후에 김앤장으로 약속받았다라는 소리도 썰이 있긴 있어요. 이번에는 조윤선이 블랙리스트는 피해갔지만 화이트리스트는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단신이었습니다. 예, 1번 국정원이 자금 지원한 시발단 18대에 대해서는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죠. 박근혜는 사실 이제 당선은 무효가 맞겠죠. 우리 정확히 보면 지금 검찰에서 진짜 제가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적폐청산의 속도를 내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때려잡고 있어요. 그쵸? 다 때려잡고 있어요. 드디어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한민국 군이 진짜 정치 개입한 거 이건 말이 안 되거든. 군이 정치 개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총과 탱크만 몰고 안 들어왔지 이거는 쿠데타예요. 어떻게 보면. 그쵸? 군이 정말 사이버 사령부라는 신종 쿠데타를 벌이면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를 지원하는 그런 일까지 벌였죠. 그래서 검찰이 군 정치 개입 의혹 연재욱 옥도경 오늘 자택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지금 다 때려잡고 있고 결국은 연재욱 옥도경을 조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그 다음은 누구다? 김관진으로 올라가고 있겠죠. 결국은 김관진이 그 다음 차례가 되겠죠. 그 당시에 사이버 사령부의 어떤 옥도경 연재욱 그 단장이었죠. 사이버 사령부 단장. 오늘 연재욱 옥도경 자택 압수수색을 했고요. 결국은 좀 있으면 김관진이 여러분들 때려잡을 거예요. 예, 오늘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시발단,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제 시발단 사건을 사실 덮었거든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 생각해봐. 박근혜 정부에서 시발단 그 당시에 사건이 어떻게 판결 났어? 그 당시에 검찰이 시발단 윤재용은 목사를 조사했더니, 그냥 불법 선거 사무실로 드러났지만, 그냥 자체적으로, 자발적 선거운동이다라고 하면서 윤정훈 목사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그냥 벌금 1,000만 원 그리고 끝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시발단 사무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시발단 사무실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땠어?
막 박근혜가 준 임명장들이 나오고 그랬는데도 검찰에서 그 당시에 수사를 덮었거든. 박근혜 정권에서 박근혜가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때 엄청난 그 정통성이 없죠, 정권에. 그러다가 사실 그 사건은 덮였던 사건이에요. 근데 검찰이 다시 지금 시발단을 재조사한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오늘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달빛 기사단의 문자 폭탄은 왜 조사 안 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홍준표 씨 진짜 한마디 해줄게요. 니들 수준으로 얘기하지 마. 문재인 대통령을 그 당시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원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문자 폭탄을 보낸 것은 돈 받고 한게 아니야. 너네들은 돈 주면 하는 집단인지 모르지만 지금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했던 국민들이야. 그 문자 폭탄은 누가 돈을 줘서 했던 것들이 아니라 상식적인 국민들이 어떤 선과 악을 판단을 해서 당연히 잘못된 사람들에게는 국민들의 마음이었던 거야. 너네들이나 돈 주고 문자 폭탄을 돌리게 하는 거지. 정말 니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인데 왜 조사 안 하냐고 하는데 저는 홍준표 대표의 달빛 기사단의 문자 폭탄을 왜 조사하냐고 했는데 조사하세요. 예, 홍준표 대표의 말을 받아들여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예, 오히려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면 정말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국민들 각자 핸드폰으로 다 알아서 했으니까 제발 조사 좀 해주세요. 네. 예, 여러분들 이 씨발단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지금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국정원 적폐청산 TF랑 검찰이 조사하는 기관이 어디다? 이명박 정권 말기부터, 이명박 정권 말기부터 박근혜 정권 4년을 거의 들여다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국정원이 직접 외곽에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라는 건 지금 벌써 드러나고 있죠. 그쵸?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라는 것들은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거랑 이 씨발단이라는 건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폭발적인 내용 자체가 틀린 거예요. 씨발단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정원의 하청을 받았던 거야. 사실 윤재용 목사라는 인간이 결국은 국정원에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국정원에 연관이 됐고 이 윤재용 목사가 박근혜 캠프와도 연관이 돼 있었어요. 결국 국정원의 자금을 받아서 씨발단을 운영을 했고 그러면 박근혜 캠프와는 누가 연관돼 있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요? 이춘상 보좌관. 교통사고로 죽은 이춘상 보좌관이 바로 윤재용 목사와 씨발단을 같이 운영을 했던 사람이에요. 기억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해가 가지죠. 누구죠? 문고리 3인방 중에 마청이었던 이춘상 보좌관이 이 윤재용 목사와 씨발단을 총체적으로 알고 있었다요. 그랬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 이게 왜 굉장히 큰 씨발단 문제가 그 당시에 검찰은 덮었지만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적어도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박근혜 캠프 이 씨발단 딴게 아니라 박근혜 캠프를 지원하는 불법 선거 사무실이었다는 거야. 그럼 뭐야? 대한민국 국정원이 박근혜 불법 선거 캠프를 도와준 거야. 당연하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어떻게 대한민국 국정원이 박근혜 선거 캠프에 자금을 대주고 지원을 해줬다는 것은 아예 선거 자체가 이거는 총체, 아예 이거는 선거의 중립성이, 선거에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요. 선거가 중립성이 없을 경우에, 선거가 중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여러분들 이때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선관위가 고발을 해요.
윤재용 목사 그 불법 사무실을 신고가 들어와서 선관위에서 나갔더니 박근혜가 임명장 준게막 널려 있었고, 그래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해요. 근데 검찰에서 윤재용이 단독 범행으로 자발적으로 박근혜를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 선거 모임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럼 배우가 누구냐면 박근혜 선거 캠프에서는 가장 마청격이었던 이춘삼 보좌, 그래갖고 이춘삼 보좌관의 교통사고도 정말 우리가 그때 사실 의문이 많았거든. 불법 선거 사무실이 걸리자마자 희한하게 이춘삼이가 교통사고로 죽더라고. 난 지금도 여러분들 이춘삼 보좌관의 교통사고는 저는 의문이 있어요. 아니, 댓글 부대랑 시발단은 이 차원이 다른 거야. 댓글 부대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이용해서 여론전을 펼쳤던 거고, 민간인 댓글 부대를 이용해서 여론전을 펼쳤지만, 이거는 왜더 중요한, 국정원이 박근혜 불법 선거 캠프를 지원했다는 게더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민간인 여론을 조장을 해갖고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돌렸다라고 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박근혜 불법 선거 캠프를 국정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했다는 자체가, 이거는 선거 자체가 박근혜는 선거사범이야. 박근혜는 18대 대통령이 아니라 18대 대선 자체가 무효가 돼야 된다는 거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서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시발자는. 결국, 첫 번째, 국정원이 시발단을 지원했다라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그 당시에 검찰 수사는 윤정은 목사만 처벌하는 데서 끝났고, 근데 이제 검찰이 재수사를 한다고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시발단은 단순히 민간인 댓글 부대가 아니야. 박근혜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 사무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정원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서 불법 선거 캠프를 국가의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했다는 자체가 이 선거는 정당성이 없는 선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현실화가 될수 있다. 정말 현실화 될수 있는 박근혜는 아예 대한민국 헌전 역사상 18대 대통령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정말 이게 현실화 될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결국은 박근혜 캠프와 시발단의 연관은 이춘상 보좌관이 그 키를 쥐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여러분들 나중에 김어준의 육수 공장이나 저런 것들을 들어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검찰이 드디어 칼자루를 뺐습니다.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십자군 알바단, 시발단에 대해서 어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은 시발단을 지원한 국가정보원이 지원한 정황을 포착을 했고요. 여러분들, 검찰에서 국정원이 시발단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벌써 이렇게 발표할 정도면요, 증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확대하고 있고요. 결국 시발단 운영자 윤정은 목사와 국정원의 관계, 여기서 이제 국정원의 대가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누가 그러면 윤정훈과 통화를 했냐, 뭐 민병주일까 누굴까, 여기서 박근혜 캠프와는 이춘상 보좌관이었고, 뭐 민병주가 되든지, 뭐 이것들을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할 거고, 여러분들 2012년 대선은 조직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 그리고 시발단으로 이어지는 대선 공작이요. 대선 공작이었고,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박근혜 대선 캠프가 국정원이었다는 거야. 그치? 지금 실질적인 박근혜의 대선 캠프가 국정원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거야. 모든 박근혜 선거를 지휘를 국정원에서 했다는 거야.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거기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당시에 김무성이가 그렇잖아. 지금 생각해 보면 박근혜 선거 캠프 지휘를 국정원이 한 거야.
그때 김무성이가 NLL 깐 것도 어디서 나왔어? 국정연원에서 나온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북한으로부터 어떤 그 도발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달라는, 결국은 박근혜 대선 캠프의 지위를 국정원이 한 거야. 그게 정당한 선거야? 결국은 어떻게 돼? 이거는 박정희가 1970년에 그 중앙정보부를 동원해 갖고 불법 선거를 했던 것보다 더 뛰어넘는 선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은 정말 한나라당 시절의 어떤 찻대기 대선 자금보다도 지금 이군 사이버 사령부 국정원 그리고 시발단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총책이 국정원이 자금을 대고 완전 무슨 자금까지 대주고 선거를 지휘했던 국정원을 여러분들이 보면 그 시발단 윤 목사가 안철수 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네 쪽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 안철수가 대선 후보로 나온다 그랬어. 그래서 야당 분열을 시키려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시발단이 선거 그 사무실이 하나만 있던 게 아니라 여러 개 선거 사무실이 있어갖고 각 프레임별로 대응을 했었다고. 한마디로 안철수가 대선 후보로 나온다 그러니까 안철수와 문재인을 갈라치기 하는 작업을 시키려다가 박근혜 지원으로 바꾼 거지. 예, 그때 동시에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요거를 좀 들어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지만 검찰 상민 브리핑의 새누리당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 조직 십자군 알바단 줄여서 시발단이 적발됐습니다. 박근혜 캠프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강력한 의심을 시발단 그들은 받고 갈수록 있습니다. 보면 다 이해가 갈 거예요.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자발적인 선거 운동, 즉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과는 무관하다였습니다. 결국 윤정훈 목사로 꼬리가 잘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꼼수다가 확보한 윤정훈 목사 육성은 국가정보원과 박근혜 캠프와의 연계를 증명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2부 김용민 파일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런 시발단이 수사를 받게 될것 같습니다. 나꼼수의 일원이었던 저는 공정한 수사를 전제로 이 문제의 결론을 조심스럽게 추정합니다. 시발단과 박근혜 캠프와의 연계가 입증될 것으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리한 주장일지 모르겠으나 박근혜 당선은 무효가 돼야 할 것입니다. 무효. 그렇습니다. 당선 무효입니다.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선거 사범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가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이나 이익이 있다면 다 토해내도록 하고 그의 정책 대부분은 파기돼야 할 것입니다. 국정 혼란을 염려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를 해도 당선만 되면 용서해주는 나라. 이런 나라는 법치주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요거 들어보시면, 진짜, 아니, 부정을 저질러갖고 선거에 당선되면 장땡이다라고 이런 것을 우리가 남겨주면 절대 안 되지. 그치? 그렇잖아. 미래를 말해도 뭐라지? 아직까지, 나가, 이 쌍놈 새끼야. 나가갖고 알바나에 가서, 미친 새끼야. 도라이 새끼들이 하나씩 들어와갖고 욕을 안 할라 그래도, 아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정말, 재성능력이, 여기 있구나. 가서 도라이 새끼 들어와갖고 헛소리하고. 요것도 한번 들어봐요. 아니, 미래를 얘기한, 야, 우리는 더 미래에 대해서, 미래를 좀 밝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야. 응?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금을 박근혜 선거 캠프 지원하라고 세금 냈어요? 어? 국정원 그 수많은 특수공작비,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이 어? 박근혜 선거 캠프 지원하라고 여러분들 돈 댔어요? 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어? 이런 일들을 했다는 자체가 이제 김어준 씨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잘합니다. 여러분들 좀 들어보세요. 다이어트를 위한 꿀템. 당시 청와대 시절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취소 공작이 국정원 차원에서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김효재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정원 직원이 개인 일탈 차원에서 했을 수는 있지만 정권 차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 일개 직원이 전직 대통령이자 한국 국적으로 받은 유일한 노벨상을 취소하겠다는 계획을 혼자서 세운다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긴 합니다만 제기된 의혹에 이렇게 즉각적인 해명이 있다는 건 바람직한 거죠. 수많은 사안들이 연속적으로 터져나온 상황에서 분명 억측도 있을 수 있으니 당사자 이야기도 당연히 들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김효재 전 수석님 해명이 필요한 중대 사안이 또 있어요. 다스 최대 주주인 이상은 씨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에게 다스의 알짜 계열사들 부상자들을 다 줬습니다. 전직 대통령 자신의 아들은 오히려 직급도 낮추고 노벨 평화상을 취소하려고 자기 아들이 아니라 응? 조카한테 회사를 주는 걸까요? 김효재 전 수석님 이거 참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어준의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 주도했다라는 문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겨레 네, 그렇죠. 그렇죠. 원래 임시 배치는 풀로 당기는 게 그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건 5월이었던 거를 이제 4월로 바꾼 거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탄핵이 되고 촛대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무슨 활용할 카드가 없습니다. 예. 이건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건희 회장을 살아있는 동안 세자 된 겁니다. 이건 기업들이 잘하는 본인이 최대 주주인데 다른 각도에서 이거 최초로 밝혀낸 게 누굽니까? 와. 명소부터 잘. 이 시발탄 조직을 추적해서 밝히는 게 바로 접니다. 예. 일단 박수를 좀 쳐주시고 옆에서. 시발탄. 당시 이 추적 이야기를 잠시 조금만 공개하면 처음에 제보가 있었어요. 제보가 누가 사무실에서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고. 예. 근데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건 출림없이 댓글 알바예요. 예. 시발단 이름은 김용민이가 지은 거야. 6개월 정도 그 제보자와 함께 차근차근 추적을 했어요. 사무실이 어딘지, 예.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몇 명이라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누구하고 접촉하는지, 6개월을 취재를 하고 조용히 하죠. 그리고 나서 12월에 이제, 이 유명한 알단을 예, 공식 명칭이 됐죠. 예, 재밌으라고 붙인 이름인데 공식 명칭이 돼버렸어요. 예, 이 5년이 흐른 뒤에 이제 국정원하고 연결고리가 확인된 건데 공식적으로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윤 목사 본인의 입으로 자기를 지원하는 사람이 국정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예, 본인이 말을 했고 네 그렇게 밝혔었죠. 예, 녹취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예, 나온 게 공개를 했죠. 예, 예 김어준 목표를. 총수가 공개했었습니다, 당시. 근데 그 녹취가 있는데 수사를 안 했을 뿐입니다, 예. 당시에. 국정원 연관은 그때 이미 드러났고, 진짜 중요한 거는 국정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 시발단이 박근혜 캠프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예. 네. 윤 목사 본인 입으로 당시에, 박근혜 후보 보좌관과 계속 연락하고 있다고, 그때 녹취가 있었고, 그리고 그 보좌관은 웬만한 삼선 의원보다 힘이 세다고 자기 입으로 또 얘기한 것도 녹취를 공개했었고 박근혜 직라인이다 이런 표현도 했었어요. 예. 박근혜 밑에 가장 힘센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했었고 그 사람이 자기 사무실에 온다 이런 표현도 했고
제가 당시 파악한 바로는 윤종원 목사가 언급한 그 직라인 삼선보다 힘이 센 그 보좌관은 2012년 대선 기간 중에 사망한 이춘상 보좌관입니다. 이미 사망하신 분이라 어차피 수사를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얘기하는데 당시 교통사고로 숨졌었습니다. 예. 이춘상 보좌관은 지금은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데 4인방의 선임이었죠. 예. 그래서 힘이 가장 센 보좌관이 맞고 여간 당시 그 윤목사 언급한 보좌관이 이춘상 보좌관이었고요. 예. 시발단이라고 하는 거는 박근혜 캠프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었고 국정원이 그러니까 박근혜 캠프를 지원한 겁니다. 그냥. 이거 뭐 댓글 알바하고는 다른 거예요. 박근혜 캠프를 국정원 직접 지원했다. 국정원이 박근혜 당선을 위해서 뛰었다. 예. 아까 얘기했잖아. 박근혜 선거 이게 지금 수사를 통해서 과연 제대로 밝혀질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관련자들이 사망한 분도 있고 예. 당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 그때 검찰 수사는 자발적 선거운동이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고 끝났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본인이 해명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왜 국정원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냐. 그러니까 국정원이 아니라 국정일보하고 관련 있는 걸 내가 잘못 말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국정일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국정일보 관련 일을 한다고 했는데 운영한다고 했던가요?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 거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본인이 한 일은 당시 댓글 다는 거예요. 트위터하고. 그 일을 하는데 상대가 이익을 줬으면 최소한 대가 알바를 한 겁니다. 이상했어.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녹취도 있는데 공짜로 하는 게 아니다. 예. 내가 이 일을 공짜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은데 전국이 나오니까 할 말이 많네요. 예. 당시에 이런 말도 합니다. 국정원은 안철수가 대선에 나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안철수 쪽으로 가라.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국정원이 막판에 다시 박근혜 쪽으로 가라. 해서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 대화 중에. 이 대목도 저는 재수사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국정원은 당시 야당 후보를 분열시키는 공작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 또 하나는 여러 시발단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중 여기 배치하기도 하고 저기 배치하기도 하고 임무에 따라 배치했다는 거죠. 예. 윤종훈 목사 자신도 다른 사무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실끼리 경쟁 체제고 사무실 구조는 다 비슷하게 만들어놨고 자기도 방문을 해봤고 예.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중에 하나를 제가 잡은 것뿐이고 이 재수사를 제대로 하면 대규모 조직이 나올 수 있다. 예. 처음 이런 얘기 했을 땐 제가 음모론자 소리를 지역도록 들었는데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습니다. 제가. 자, 이 윤 목사 사건은 시발단 사건은 윤 목사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무실 중에 하나였다. 당시 제가 파악한 정황으로는. 네. 그래서 현재 검찰도요. 관련된 전방위적으로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임무에 따라 배치했다. 예. 그리고 요 윤 목사 것만 특정하자면 박근혜 캠프하고 직접 연결됐다. 예. 국정원이 박근혜 당선을 위해서 그냥 직접 뛴 거예요. 선거운동을 한 겁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제가 당시 파악하기는 그랬는데 이번에 밝혀질지는 모르겠네요. 자, 단순요? 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또 관제 데모를 위해서 단체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직원들로 여기까지만 들어보고 윤정욱 목사 그 10초짜리 음성 파일을 들려드릴게요. 지금 여의도 그 오피스텔을 하나 얻었거든. 41평짜리. 내가 돈이 없어. 그 나를 지원하는 분이 자기가 이분이 국정원이랑 연결이 돼 있어. 지금 여의도 그 오피스텔을 하나 얻었거든. 41평짜리. 내가 돈이 없어. 그 나를 지원하는 분이 자기가 이분이 국정원이랑 연결이 돼 있어.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봐.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정원이 운영이 되는데, 아니, 국정원이 박근혜 선거 캠프 본부였다니까. 지금 이, 지난 18대 대선은 국정원이 총 박근혜 총 캠프를 지휘했고,
그 밑에서 뭐 선거대책본부장 김무성이나 이런 애들도 국정원에서 NL을 자료 까라 그러면 까갖고 읽고 지금 지나고 나니까 박근혜 대선의 총지인은 국정원이었던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국군 사이버 사령부나 그 반대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댓글 몇 개 달았다 그래갖고 그게 대선에 영향이 있었냐? 댓글 몇 개 달아서 대선에 영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국가기관이 동원돼갖고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그 캠프를 지원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선거는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박근혜는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권을 불법 강탈하는 국정원과 이명박 정부의 지원으로 어떤 이렇게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이 정부는 박근혜 18대 대선은 무효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박근혜는 없어지는 게 맞겠죠. 그쵸?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적폐청산에 박근혜 구속뿐만 아니라 박근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18대 대통령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는 박근혜 구속뿐만 아니라 박근혜는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이 아니었다라는 아니지 18대는 무효였고 19대가 되는 것이죠.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8대 대선은 무효이기 때문에 19대 대선이 되는 거죠. 선관위에서 19대 대선 임명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우리는 적폐청산 그리고 박근혜의 최종적인 그 18대 대선은 무효였고 박근혜는 선거사범일 뿐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좀 정의를 세우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1번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홍준표가 매일 어떤 정치 보복이다, 프레임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의 프레임이에요. 잘 보시면 홍준표와 조선일보가 같이 홍준표와 조선일보가 하나의 몸통으로 움직임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얼마 전 홍준표가 얘기하는 것들을 잘 보면요, 조선일보가 어떤 식으로 자유한국당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조선일보가 갑자기 사설에서 이런 주장을 해요. 조선일보 10월 8일자 보도를 보면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두 달간 수사 및 정보기관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가 100만 건에 이른다고 단독 보도를 해요. 10월 8일날 조선일보가 갑자기 어떤 단독 보도를 내냐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두 달간 수사 및 정보기관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가 100만 건에 달한다라고 단독 보도를 하고 결국은 홍준표가 그 다음에 어떤 자기를 사찰했다라는 이런 프레임을 들고 나와요. 그 다음에 TV조선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자유한국당과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냐면 TV조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수집된 통신자료 건수에 대해 한 달 평균 50만 건으로 박근혜 정부 때였던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평균 수치와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과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을 동일시하는 그런 계속 프레임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과 도감청을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도 별반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든 범죄 혐의들 이런 것들은 문재인 정부가 사찰과 도감청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지금 계속 조선일보에서 시그널을 보내는 거야. 자유한국당에 어떤 식으로 정치보복 프레임 그리고 적폐청산 프레임에 맞서라 라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다렸다는 듯이 홍준표가 사찰을 꺼내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조직적으로 조선일보의 어떤 그 사설이나
어떤 단독 보도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박근혜 정부와 별반 다름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조의 자료가 있다라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게 조선일보가 자유한국당이 계속 왜 조선일보도 지금 적폐 중에서 언론 적폐 그리고 문제 박근혜 정부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조선일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 언론 적폐도 청산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홍준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다. 정치인들이 마치 미친 것 같이 여러분들은 홍준표를 얘기하지만 홍준표의 발언 하나하나를 보면 아, 이 발언이 어디서 시그널이 나왔나라고 보면 조선일보 그리고 TV조선이 결국은 이런 단독 보도를 통해서 먼저 프레임을 던짐은 받아서 자유한국당이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바른정당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유승민이라는 정치인 그리고 안철수라는 정치인들 지금 지지율 안 나와갖고 바둥바둥 되고 유승민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지금 바른정당이 분당 위기에 있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바른정당에서 통합파들은 지금 넘어가려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늘 드디어 보수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는데 3선 의원 15명이 참석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 11명 그리고 바른정당 의원 4명이 여러분들 참석을 했어요. 저는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지금 여기저기서 유승민은 자강론을 내세우면서 당이 깨지더라도 가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뭐 김무성을 만나갖고 지금 뭐 자유한국당으로 사실 미래가 없는 정당으로 돌아가서 뭐하냐고 하면서 계속 맞서서 싸우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바른정당이 처음에 어떻게 보면 박근혜 탄핵을 민주세력들과 동조를 하고 결국은 그 따뜻한 보수 그러면서 뛰쳐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 김무성이나 지금 바른정당 통합파들 결국은 얘네들은 바른정당과 자유당은 일부 바른정당의 자강론을 주장하는 의원들 빼고는 합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치? 안 그래요? 합쳐질 수밖에 없어. 왜? 이명박근혜 정권을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당연히 바른정당 의원들이라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다 걸려있잖아. 어? 잘 생각해봐요. 얘네들은 통합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잘 생각해봐. 따로따로 떨어져갖고 저 적폐청산에 맞서갖고 싸울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어?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바른정당이라고 뭐 이명박 정권과 뭐 더욱더 뭐 가까우면 가까웠지 뭐 다 똑같은 놈들이 양쪽에 걸려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 진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응? 바른정당 의원들이 여러분들 응? 이명박근혜 정권 전체가 적폐청산이 되는 가운데 어? 지금 정치구도에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하나로 밖에 묶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치? 응? 잘 생각해봐. 지금 바른정당과 지금 바른정당의 과거 이명박계 의원들이 많잖아. 지금 이명박근혜 정권에 동시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어?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하나로 묶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어? 그러면 내가 얘기해 줄게. 유승민이 왜 정치를 바보같이 하냐. 왜 유승민이 정치를 바보같이 한다라고 내가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유승민이 살 길은 이게 아니야. 유승민이 살 길은 이게 아니야. 난 답답한 게 유승민이가 진짜 살고 싶으면 김무성을 잡으면 안 되는 거야. 유승민이가 정말 합리적인 보수, 따뜻한 보수를 하려고 하면 어?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을 도와야 되는 거야.
정말 내가 유승민이라 그러면 유승민의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과거를 잘못한 것은 짚고 가자 그러면서 유승민이는 그렇게 치고 나오면 유승민이는 사는 거야. 응? 오히려 저 이명박근혜의 종합적인 적폐청산을 오히려 유승민이도 집착을 하면서 자꾸 진짜 유승민이가 살라 그러면 그래야 되거든. 근데 난 유승민이가 그러지 못하는 게 나는 정말 근데 결국 유승민이가 지금 각오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 홍준표의 전략은 뭐냐면 지금 바른정당이 11월 13일 전당대회 전까지 원내 교섭단체를 무너뜨리는 거야. 교섭단체를 무너뜨려갖고 사실상 유승민의 자강파들이 결국은 백기투항하는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유승민이가 원내 교섭단체 주의가 무너져도 소수정당으로 버텨야만 되는데 유승민이가 과연 유승민이도 가만 안보관이나 이런 것들을 가만 들어보면 피는 못 속인다고 자유한국당 의원 맞거든.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지난 대선에서 TV토론을 통해서 유승민이가 계속 얘기하는 거 봤잖아. 허구한날 종북 좌파 얘기하고 앉아있고 안보 얘기하고 앉아있고 지금 유승민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유승민이가 살 길은 자유한국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정말로 합리적인 보수, 따뜻한 보수로 나갈라 그러면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바른정당은 합리적인 보수라 그러면 과거에 잘못된 것은 문재인 정부를 도와서 적폐청산에 선봉에 섰다 그러면 진짜 합리적인 보수로 인정을 받았을 거야. 내가 볼 때는. 근데 유승민이는 일단은 어떤 정치적인 그릇이 못돼. 내가 보면 정치적인 그릇이 못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자유한국당에 끌려다니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지금 유승민이가 오히려 더욱더 위기를 맞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연다 그래갖고 그 결국은 뭐 분당을 하고 그 뭐 개별적으로 지금 뭐 통합파들은 나가고 뭐 유승민 그러면 안철수가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유승민과 손을 잡고 결국은 안철수 국민의당도 분당 과정이거든. 똑같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지금 처한 상황이 똑같거든. 그 바로 국민의당의 호남파들도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 전에 안철수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 없거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년 그 지방선거를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 예상을 해드릴게요. 국민의당 이번 국감 그 어떤 식으로 임하는지 눈에 딱 보이시죠? 국감 어떻게 임하는지 딱 보이시죠? 국민의당 딴 거 없어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까는 거예요. 또 양비론 들고 와갖고 지금 안철수의 전략은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자기네가 합리적인 극중주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명 박근혜 정부 까면서 문재인 정부를 엄청 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가 지금 이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당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국민의당 의원들이 국감에서 굉장한 성과를 못 올리면 국감이 지방선거를 성패를 좌우할 거라는 운명을 걸고 있어요 지금. 지금 국민의당은 이거밖에 없어. 국감에서 자유한국당도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를 까면서 자유한국당을 공격할 테고 문재인 정부 5개월 동안에 그 어떤 거죠? 그 인사 참사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뻔히 그러나 반대로 민주당 입장은 어때요? 반대로 민주당 입장은 이번에 국민의당과 연대를 해서 적폐청산을 밀어붙이겠죠. 왜 그러면 국민의당도 이번에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마저도 취소하려고 했다라는 것들이 문건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는 호재가 되겠죠. 국민의당이 어떻게 보면 늘 딴지를 걸고 그랬는데 이렇게 MB가 김대중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마저 취소하려고 했던 정치 공작이 드러나니까 문재인 정부만 비판을 하면서 국민의당이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국감 전략은 국민의당과의 청산 연대로 자유한국당을 고립시킨다는 전략이 보이죠. 민주당의 전략은 국민의당과의 연대로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을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 가을 하늘소님은 말을 좀 아끼시고 채팅을 좀 자제해 주시고 질문은 나중에 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국감을 보시면 민주당은 적폐청산 이슈를 전면적으로 띄울 것이고 반면에 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과 연대를 해서 자유한국당을 고립시킬 것이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명박도 까고 문재인도 까고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번에 국민의당은 이번 국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마지막 도전 과제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안철수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요. 지금 늘 안철수는 문재인 정부는 비판을 해도 안철수가 지금 여기저기서 이명박 정부의 폐악질이 드러나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 안철수가 이명박 욕하는 거 봤어요? 어? 난 안철수가 스스로가 제가 MB에 알바탄인가 그러는데 왜 안철수는 국민의당의 대표면서 이명박을 까지를 못할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이 있잖아요. 어? 진짜 이해가 안 가잖아. 그리고 여러분도 잘 봐요. 내가 진짜 안철수 정치 못한다고 이제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안철수가 맨날 유승민 만나죠. 어? 안철수가 유승민을 만나요. 안철수가 유승민을 만나갖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안철수가 왜 바보 같냐면요.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안철수가 유승민 만나갖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정책 공조한다 그런 거 들어봤어요? 안철수 유승민 만나갖고 맨날 바른정당과 정책 공조한다 그러잖아. 그 얘기 들어봤지. 정책 공조한다고. 야, 까놓고 바른정당이랑 국민의당이랑 정책 공조할 게 뭐가 있냐? 어? 바른정당의 정책 중에서 공조할 정책이 뭐가 있냐? 어? 나 아무리 바른정당의 정책을 뜯어봐도 바른정당의 정책을 국민의당이 공조할 게 뭐가 있냐 이 도라이 새끼야. 어? 안 그래 여러분들? 응? 적폐청산 막는 거? 어?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야. 응? 안 그래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유승민이랑 유승민이랑 안철수가 만나갖고 정책 공조는 할 것이다. 아니 도대체 내가 아무리 봐도 바른정당 허구한 날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 비판하고 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른정당의 정책 중에 좋은 정책이라도 있으면 좋은 정책이라도 있으면 난 정책 공조한다라고 하는데 야 국민은 국민의당에게 요구하는 게 뭐야? 응?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게 문재인 정부 도와갖고 저 이명박근혜 정권 저 친일 수구 독재 정당을 뿌리까지 뽑아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에게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거든. 근데 바른정당과 정책 공조를 해? 야 그 시간에 민주당과 정책 공조를 해야지 안철수. 응? 왜 민주당과는 정책 공조한다는 소리를 안 하고 왜 바른정당이랑은 정책 공조를 한다는 얘기를 하냐고. 응?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왜 안철수의 정체가 뭐길래 민주당과는 정책 공조를 못하고 바른정당과는 정책 공조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지 나는 안철수의 도대체 난 도대체 바른정당 애들과 공조할 정책이 뭐가 있냐. 이명박이 적고 덮으려고 하고 있고 적폐청산 그만하자라고 하고 있고 박근혜 봐주자고 하고 있고 그거 공조한다고? 박근혜 사면 공조해주고 적폐청산 덮자고 하는 거 공조해주고 뭐 그거 하려고?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응? 아니 상습적으로 봐도 민주당과 정책 공조할 게 많은데 바른정당과 정책 공조를 하고 민주당과는 허구한 날 싸우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야. 응? 그러니까 MB 아바타 소리를 듣는 거고. 난 진짜 안철수의 어떤 진짜 착각, 안철수의 착각이 바로 그거야. 도대체 유승민과 바른정당과 정책 공조를 한다는데 안철수만 모르는 많은 국민들은 국민들 70% 이상이 이명박 조사해야 된다 그러고 적폐청산에 찬성한다는 것은 안철수는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거야. 정책 공조를 하려면 민주당과 해야지. 정신 차리십시오, 안철수 씨. 그리고 유승민 씨도 살라 그러면 적폐청산에 문재인 정부를 돕는 게 유승민 씨도 사는 거다. 시사타파의 마지막, 응? 시사타파의 마지막 충고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근혜 구속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뭐, 어그로도 끌고 박근혜, 뭐, 문제를 하는데, 제가 걱정하지 말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박근혜는 왜 구속이 될 수밖에 없냐? 여러분들 법원에서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 법원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법원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증거인멸, 또. 걱정할 필요 없어. 도주, 증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재판 출석이야.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재판 출석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걱정하지 말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재판 출석이거든. 그런다 보니까, 박근혜는, 잘 봐요. 이게 법조인 얘기한 거예요. 법조계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때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법정 출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조계 대부분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중요한 목적이 법정 출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점에서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은 거의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박근혜가 여러분들 박영수 특검에서 출석하라 그래도 안 간 거 기억나시죠? 옛날 박영수 특검에서 박근혜 오라 그래도 안 갔어요. 그리고 구속 상태에서도 발가락 아프다고 세 번이나 안 나갔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박근혜라는 이 현직 대통령이 탄핵돼갖고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고 이 사건은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수 특검이 봐도 소환 요구에 수차례 거부를 했고 만약에 박근혜를 석방했을 때 박근혜가 나오겠냐고. 안 나오지. 또 검찰과 대치 상황이다. 지지자들 또 모여갖고 또 뻔하잖아. 그래서 강제 출석하려고 그러면 또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 앞에 가갖고 또 정치 탄압이다 지랄들하고 뻔하잖아. 이거를 재판부가 모를 것 같아? 재판부가 이걸 모를 것 같냐고. 여러분들이 이 법조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증거인멸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검찰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치?
검찰에서 왜 구속수사를 해야 되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 라고 하면서 재판부에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명분을 제시하는 거고, 재판관 입장에서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 그거는 박근혜는 대통령,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 근데 그렇잖아. 재판부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박근혜가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도 아니고 도주의 우려는 없어. 솔직히 박근혜가 도망가봤자 어딜 가. 재판부에서는 뭘 보냐면 박근혜가 재판에 출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더 크게 본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 옛날에 그 전두환이나 노태우 같은 경우에 처음에 12.12 군사반란으로 우리 오늘 구독 7명이나 생겼네. 예. 12.12 군사반란으로 어떻게 됐죠? 처음에 수감됐다가 구속영장이 연장될 때 어떻게 됐어? 5.18이 추가됐던 거예요. 노통보다 낫지. 그치, 여러분들. 그래서, 전두환이나 노태우도 처음에 12.12 군사반란으로 했다가 5.18 혐의가 추가돼갖고 구속 연장이 돼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형평성이 없어. 어떤 형평성이 없냐. 가장 박근혜와 근접해 있는 안종범이나 정호성도 전부 구속영장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요거 한번 보면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최순실 구속기소일이 11월 20일 구속 연장돼 있고요. 안종범 구속 연장돼 있고요. 정호성 구속 연장돼 있고요. 송성각 구속 연장돼 있고요. 차은택 구속 연장돼 있고요. 장시호 6월 8일 날 구속 만기로 아주 대단한 협조를 한 이유로 현재 석방돼 있고요. 김종 구속 연장돼 있고요. 박근혜를 구속 연장시키면 형평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박근혜가 저렇게 지금 뭐 같이 어떤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과연 박근혜 1심 재판이 올해 안에 끝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볼 때는 11월 중순에나 1심 선고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박근혜를 만약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아예 1심이 언제 끝날 수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적어도 양승태의 대법원도 아니고 지금 많은 법관들이나 사법부에서도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박근혜를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저는요 박근혜가 시간 존나 끌어갖고 1심 재판 한 그 구속 상태로 한 5년 가고, 박근혜가 출석을 안 해. 재판부가 땅땅땅 두드려야 되는데 안 돼. 1심 5년, 2심 5년, 3심 5년, 최종 선고 20년 하면 35년 살잖아. 그렇잖아. 아니, 지가 재판을 안 받는데잖아. 재판부는 1심을 6개월 안에 해야 되잖아. 근데 인형, 야, 안 나와! 지연시켜! 그래갖고, 지 혼자 오히려, 더욱더 연장되는 저층수가 아닐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박근혜를 이 정부에서 박근혜를 만약에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전국이 더 혼란이 쌓일 수 있고 엄연히 사법부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박근혜 구속연장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자유한국당이 오늘 박근혜 구속연장 반대 만장일치로 확정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무슨 사법부를 자기네가 압력을 가하겠다라는 의도인데 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당신들이 뭔데 구속연장 반대 만장일치로 뭐 혹시 아직도 이명박근혜 정권같이 사법부에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박근혜 구속연장 연장 반대 만장일치 확정이다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는 꼭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느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법리적 인권적 차원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박근혜 씨가 과연 국민들의 인권을 생각을 했는지
본인은 국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스스로의 인권을 강조하는 거 더욱더 어색한 일이 아닌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풀려날 가능성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갈게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시간입니다. 이거는 조금 청와대에서 좀 여러분들 안 좋은 소식이에요. 뭐냐면 청와대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와대 직원들 사이에서 27일 박근혜 청와대도 이렇게는 안 했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생활 사찰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는데 전날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내려온 특별 지시사항 때문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문제의 지시사항은 모바일 단말기 원격 통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10월 13일까지 모두 설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루어졌는데 관련 공문에는 정보 유출 위험에 대응하고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각 비서관실 담당자에게 앱 설치 관련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앱을 설치하면 보안 구역 진입 시 카메라와 음성 녹음 기능이 자동 차단된다는 설명도 곁들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도 생소한 앱을 총무비서관실이 작성한 안내문에 따라 스마트폰에 설치한 일부 직원들은 개인 위치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도 허용되어 있었다며 언제든 원격으로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귀뜸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2014년 대기업에서 사내 하도급 노동자 2만여 명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라고 지시해 사생활 감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청와대 측은 이런 직원들의 항의에 카메라와 음성 녹음 기능을 원격 차단하는 것 외에 다른 사생활 감시 기능은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와대에서 볼멘 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박근혜보다 이명박을 정조준하고 있다. 여야 간 전직 대통령 과거 파헤치기가 정점으로 치닫는 분위기고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근혜 정부를 향해 적폐청산의 칼끝을 겨누자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던 자유한국당은 급기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가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재수사하자며 맞불을 놓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가 탄핵으로 이미 정치적 생명이 다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숨통조이기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MB 정부의 정치 보복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몰고 갔다는 현 집권 세력의 인식 때문이라는 전언인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주근을 죽였다고 보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원한이 훨씬 크다는 어떤 자유한국당과 어떤 일각의 보수 정치 분석가들의 평이라고 합니다. 실제 청와대는 집권과 동시에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내부 문건을 공개한 것을 비롯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수사 범위를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JTBC 뉴스룸에 국정원이 민주주의를 훼손한 걸 밝히는 게 어떻게 정치보복이냐며 제가 아는 정치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가했던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예, 우리 영원지기님 구독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적폐청산의 칼끝이 이명박으로 지금 향하고 있자 자유한국당과 지금 보수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보수 야당들은 지금 전면적으로 정치 보복으로 맞서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정치권 국감 증인 채택 이번에 했었고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하마평으로 무성하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년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해 자고 나면 새로운 인물이 거론될 정도로 하마평이 무성하다고 하는데요. 대선 직후에는 최인호 부산시장 위원장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박재호 의원, 그리고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력 주자로 거론됐는데,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최인호 위원장과 박재호 의원의 경우 초선 국회의원이어서 시장 선거 도전은 사실상 어렵고, 김영춘 장관은 고사한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오거돈 전 장관의 경우 내년 부산시장 도전 여부에 대해 철저히 항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서 예단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이미 거론된 인물 외에 추가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 등이 후보군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당내 주류에서 거부감이 없는 인물인데다 경륜도 후보감에 뒤지지 않는 게 실제로 윗선에 오더가 있으면 언제든지 출사표를 던질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40년 지기 공민배 전 창원시장 경남지사 후보로 부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공민배 전 창원시장이 경남도지사 자리를 노리며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 경희대 1년 후배인데 반유신투쟁 학생운동을 함께한 동지이며 리틀 YS로 불리던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경희대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에 당선될 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공전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하며 대통령 당선 전까지도 격이 없는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 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이언주, 진선미 의원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 공부모임 돌바내를 창립해 초대부터 지금까지 이사장직을 맡고 있고, 7월 외곽 지원 조직인 공감포럼도 출범을 했고요. 하지만 이런 광폭 행보와 문재인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에도 불구하고 무려 15년 만에 귀환을 준비 중이다 보니 공전시장은 옛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인데다 든든한 지원군도 있지만 당내 예선전부터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동안 경남에서 상대적 열세로 후보에 허덕이던 민주당의 인물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인데, 경남지사 후보군에는 문재인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의원도 있고 민홍철 의원도 있기 때문에 공민배 전 창원시장이 당내 경선을 통과하는 것도 사실 더 힘들다라고 하는 예상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귀가 쏠깃한 뉴스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친박의 좌정, 빚내서 집사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의 최대의 적폐 최경환 의원이 탈당 권고를 받고 더 활발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경환 의원이 최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로부터 탈당 권고를 받은 이후 정치적 활동이 더 활발히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두문불출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최경환 의원은 탈당 권고 다음날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홍준표 대표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고, 최근엔 포럼 강연회 축제 등 각종 행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참여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하며, 또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당 경북 도 당정협의회에 참석에서는 자신이 경제 전문가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탈당 권고 이후 활발해진 최 의원의 행보를 두고 마지막 승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혁신위는 탈당 권고는 당규상의 징계는 아니기 때문에 최경환 의원에겐 여전히 운신의 폭은 있지만 실제 탈당 권유 징계 의결이 확정되면 사정은 달라질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당 권유를 통지받고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이 되기 때문인데, 이에 탈당 권유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건재함과 존재함을 더 알리기 위해서 오히려 광폭 행보를 하고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박 정서에 정서가 남아 있는 TK에서 친박 청산 대상에 오른 최경환 의원이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의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최경환 의원은 최근 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경북도지사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에 출마를 생각 안 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전혀 출마 의향이 없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아 출마에 대한 의지를 남겨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최경환이가 아직까지도 TK, 박근혜의 영향력에 있는 TK 지역의 경북 도지사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공무원 열렬 지지받는 이유. 금융당국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의 사이다 발언이 화제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진복 이 위원장은 최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직원들이 출근해 국정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방송사 취재 카메라가 돌고 있어 의뢰하는 말이겠지 했지만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없었지만 대부분의 배석 공무원들은 말만이라도 시원하다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위원장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소속 의원과 피감 기관에 오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긴 추석 연휴를 가족과 친지와 보내도록 하려는 국가적 배려가 결실을 볼 수 있게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것인데, 공무원들은 현실화 여부를 떠나 늘 의뢰 위치에 있다가 모처럼 의원들로부터 배려를 받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수 야당, 지금 자유한국당이 역대 최악의 국감을 우려를 하고 있대요.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를 혼쭐내겠다고 천명했지만 보수야당 쪽에서는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된다고 합니다. 실제 국감이 코앞이지만 지금까지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상황인데, 예년에는 국감이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 여론의 눈길을 사로잡는 뉴스가 야당발로 쏟아졌지만 올해는 야당발 뉴스가 실종되고 오히려 여당발로 국정원 정치공작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굵직한 뉴스만 잇따르면서 역대 최악의 빈손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야당 당직자들 사이에선 공직사회의 은밀한 제보가 실종됐다고 하소연 중이고요. 청와대와 정부의 치부를 야당에게 은근히 흘려 견제하게 하도록 만드는 공직사회의 오랜 관행이 사라진 것이라고 합니다.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되면 여당은 물론 야당에게도 은밀히 줄을 대는 게 관행이었는데, 지금 야당은 5년 뒤 집권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공무원들이 줄댈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위기라고 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전혀 정보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 부처가 국감에 필요한 자료 제출도 회피하거나 버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역대 정권 임기 첫해 국감은 새 정권의 임기를 다루게 되지만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정권 임기가 더 길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보수야당 보좌관들은 더 경우 문재인 정부 문제를 캐다 보면 어느새 박근혜 정부와 연결되는 바람에 덮어버리는 일도 적지 않다는 전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부 부처 공무원들 한 과장급 정도 되면 많은 어떤 정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좀 잘못됐다라는 것들은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좀 흘리고 이런 정보들이 많이 받아갖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정보를 갖고 추궁하고 계속 증인 신청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그 지네가 집권할 때는 자기네들이 그 관리하고 있는 그 공무원들에서 야당을 민주당으로 정보가 막 흘러나갔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전혀 자유한국당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봐도 5년 후에 쟤네들이 집권할 일은 없을 것 같잖아. 그래갖고 공무원들이 출세를 위해서 양쪽에 줄을 대거나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야당이 오히려 지금 빈손국회가 될까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롯데그룹 얘기 좀 할게요. 롯데그룹 정부의 MB 사정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 정부가 여권이
적극적으로 MB에 대한 사정이 적폐청산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롯데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인데 MB 당시 MB 정부 당시 롯데그룹이 남다른 관계 여러분들 알다시피 왜 롯데가 중요할까 활주로를 틀어가면서 롯데 제2롯데월드 인허가 문제 어떻게 보면 롯데가 이명박 정부에서 재계 순위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 그래서 롯데가 MB의 적폐에 롯데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삼성물산 얘기 좀 해드릴게요. 주식하시는 분들. 삼성물산 해외 수주 폭망. 지난해까지만 해도 해외 수주액이 국내 건설사 중 압도적인 1위였던 삼성물산이 올해 수주액은 8위로 밀려나면서 체면을 구겼다고 합니다. 삼성물산은 작년 상반기 해외에서 3조 3,740억 원의 신규 계약을 체결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3,750억 원에 그치면서 삼성물산의 해외 수주 폭망은 저가 수주로 큰 피해를 본 경험이 한몫했다는 관측인데 삼성물산은 공사비 6조 5천억 원 규모 호주 철광석 광산개발 사업에 경쟁사보다 약 7천억 원 낮은 가격의 사업을 따냈지만 각종 이슈에 발목을 잡혀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되면서 8천억 원의 손실을 봤었다고 합니다. 건설업계에선 삼성물산이 저가 수주에 트라우마가 걸려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KB금융그룹 김연아 활용방안에 고심을 하고 있답니다. KB금융그룹이 주요 광고 모델인 김연아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 분위기 침체로 아직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높지는 않지만 개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점차 관련 행사와 홍보, 언론 빈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피겨여왕 김연아의 TV 등의 노출 빈도가 부쩍 증가하고 있고 KB도 그룹 간판 모델의 활약이 뿌듯하거나 하지만 올림픽 개막이 가까워질수록 아쉬움이 클까 생각해서 오히려 김연아를 더욱더 활용할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관 없이 국감 치르게 된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장관 없이 치르게 되면서 최수규 차관 체제로 국감을 준비하고 있지만 난관이 많아 하소연 중인데 장관 임명이 지체되면서 국감 실무 준비를 해야 할 실국장급이 공석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급에 해당하는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중에서 기획조정실 빼고 모두 빈자리이기 때문에 장관 없는 국정조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